오늘은 인싸 가드너들이라면 집에서 한 번씩은 만든다는 숲의 지지대 모스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수태를 안에 채운 지지대를 뜻하는데요. 몬스테라나 스킨답서스 혹은 필로덴드론 등등 덩굴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의 지지대로 정말 딱인 수태봉인데요. 그 식물들 같은 경우에 덩굴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중간 줄기에서 기근이라고 불리는 공중 뿌리들이 자라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에 수태를 조금 넣어서 수분 보충을 해주면 훨씬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만들고 계십니다. 또한 공중 뿌리 기근에서도 영양분을 흡수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태로 지지대를 감싼 다음에 액비 같은 걸 뿌려가지고 기근에서도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. 그럼 지금부터 이 수태봉 함께 만들어 보실게요. 그럼 지금부터 수태 지지대 모스포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밋밋할 것 같아서 친구를 데려와 봤어요. 안녕. 저는 여기 있고. 자, 일단 준비물은 기둥이 될 수 있는 지지대를 아무거나 준비하시는데요. 저는 PVC 몰딩 그 전기 선 정리하는 그거 있죠? 원형으로 된 타입을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겹칠 거예요. 그리고 수태가 필요하고요. 이거는 미끄럼 방지망인데 약간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썩을 것 같지 않아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.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있으면 됩니다. 이 미끄럼 방지 패드 대신에 황마를 쓰셔도 되고 망 없이 바로 수태 위에 낚시끈으로 둘둘 감아주셔도 이쁜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준비한 이 몰딩에 접착 테이프를 떼고요. 기계를 붙여줄 건데요. 위가 딱 맞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2-3cm 정도 공간을 놔두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PVC 몰딩 두 개를 합쳐서 1m 20짜리의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. 이제 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반을 잘라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위에 수태를 놓고 감아서 테이블 타이로 이렇게 쪼매줄 건데요.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일단 물에 불려둔 수태를 꼭 짜셔서 김밥 말듯이 이 망 위에다가 올려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에 불려서 꾹 짜준 수태를 조금 이쁘게 김밥에 쌀 때 밥 놓듯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꾹꾹 눌러서 조금 납작하게 만든 이 수태 위에다가 이 PVC 몰딩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말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말아서 이제 케이블 타이를 하나씩 쪼매주도록 하겠습니다. 큰일 났어요. 제가 준비한 케이블 타이가 너무 짧아서 두 개를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주었습니다. 이제 케이블 타이를 정리를 한 번씩 해줄게요. 짠!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이 몰딩 끝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이 수태봉을 이제 화분에 꽂아서 이제 기근 식물이라든지 공중뿌리가 자라나는 녀석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끔 해주실 거잖아요.
그럼 이제 이 망 사이사이로 기근이 파고 들어가거나 공중뿌리가 이 안에 들어가서 착생을 하게 되는데, 뭐 식물 키가 이 정도까지만 자라면 이제 문제가 없겠죠. 근데 분명히 더 키가 자라게 될 경우가 생길 텐데, 그때 이 수태봉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, 이미 이 안으로 뿌리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교체를 하실 때 이거를 뿌리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일일이 하나씩 다 풀어가지고 뿌리 드러내고 수태봉을 제거하시고 더 긴 수태봉을 제작을 하실 텐데, 그럴 필요 없이 식물이 여기까지 자라나면 또 다른 이제 PVC 같은 사이즈를 똑같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. 이어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단단하게 연결을 하면 키를 훨씬 더 크게 키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제 조만간 이 수태봉을 사용해줄 정말 멋진 식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뿅!